문체 리뷰가 돌아왔습니다. 가짜 숯불향이 아니고 이건 진짜 훈연향이잖아요. 100% 소고기에다가 적양파에 와 죽인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전 세계 약 5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콥그릴입니다. 콥그릴은 훈연이 가능하면서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훈연 바베큐의 대중화를 목표로 출시되었습니다.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앞서 외관이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컴팩트하고 가벼워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성된 상태로 넣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콥그릴 라인업은 컴팩트와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콥그릴 프리미엄으로 텍사스식 불고기 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고기 버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시판용 불고기 양념을 준비했고요. 고기 75%와 지방 25% 비율로 다짐육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다 패티를 납작하게 눌러서 시어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좀 두툼하게 씹히는 스타일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패티는 하나에 150g을 맞춰 만들겠습니다. 이때 소금 간을 가볍게 해주세요. 패티 틀이 있는데 그게 없다면 준비한 번의 크기보다 살짝만 더 크게 만들어주면 구웠을 때 딱 예쁜 사이즈가 됩니다. 레토스보단 상추를 깔아주면 딱 조선버거 느낌이 확 살거든요. 그리고 번도 이왕이면 깨가 뿌려져 있는 번을 쓰시고 없으면 위에 버터를 바르고 통깨를 뿌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고기 마요를 만들 건데 이 마요네즈에다가 불고기를 조금만 타서 섞으면은 불고기 마요 엄청 쉽게 완성됐죠. 이제 불을 지피겠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스모키함을 더하기 위해 훈연칩을 추가해줍니다. 패티를 올리고 익는 동안 불고기 소스를 코팅하듯이 덧발라주겠습니다. 와우, 벌써 불고기 막 냄새가 막 나는데요. 이 상태로 앞뒤로 뒤집으면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뚜껑은 뜨겁지만은 여기는 안 뜨거워서 굽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동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패티가 완성됐고요. 불고기 마요 적상추 올려주고 여기에 이제 패티를 올려줍니다. 치즈. 마지막은 얇게 저민 적양파. 그러면은 텍사스 불고기 버거 완성입니다. 아, 그러면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쉥쉥쉥쉥쉥쉥. 와, 죽인다.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게 진짜 그 불고기 버거 맛이랑 정말 비슷해. 정말 비슷한데 고기나 퀄리티는 훨씬 더 좋은 버전. 와, 지금 여기 막 응? 치즈랑 기름이랑 자르르 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냥 가짜 숯불향이 아니고 이건 진짜 훈연향이잖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걸 만약에 돈 주고 사 먹는다면은 10,000원 초반까지는 충분히 낼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막 햄버거 단품 가격 10,000원 넘는 거 우습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거는 진짜 100% 소고기에다가 적양파에 상추 들어갔고 또 상추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약간 달큰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쌉싸래한 질긴 상추 느낌이 이 불고기랑 너무 잘 맞아요. 이거 깻잎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깻잎.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어디 캠핑 가서 아이들 해주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유초등부 전부 다 너무 좋아할 맛이고 어른들 입맛에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은 이 콥그릴로 텍사스 불고기 버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콥그릴이 왜 전 세계 캠퍼들의 애장품으로 사랑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간편해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기존에 큰 그릴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여지없이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